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바닥주들이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세 상승장 초입의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바닥권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입니다. 자, 2차전지 쪽으로 쏠림이 워낙에 심한 시장이었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은 아주 크게 하락해 있는 종목들이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는 상황이다. 지금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모멘텀으로 아주 크게 올라선 2차전지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쪽은 워낙에 많이 오른 상태다 보니까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위험하게 투자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변동성이 워낙에 커서 이틀 만에 한 50%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얼마 전에 봤죠. 또 이렇게 가다가 언제 그런 현상이 갑자기 나올지 이제는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HB 그룹은 8월 달을 좀 바라봐야 되는 상황, 바라볼 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HB 지금 완전히 바닥권이죠. 아주 편안하게 지켜볼 만한 위치에서 지금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약바이오 쪽이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죠. 제약바이오의 메이저들 쪽으로는 아주 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셀트리온이 뭐 0.3%르고 셀트리온 0.8% 헬스케어가 0.16% 상승주이죠. 여전히 힘이 없습니다. 이제 HB 1.8% 그래도 좀 올라가는 상황이고 HB 이노베이션은 이거는 기다리면 호재 한방 이렇게 뜨면은 아주 강력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강한 지금 재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파라다이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는데 실적이 좋죠. 실적이 좋은 종목인데 거꾸로 왔다. 다시 치고 올라가죠. 제 위치 찾아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과학도 반등을 하고 있지만 얼마 힘이 없죠. 1%대 수준밖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테라피틱스도 마찬가지. 지금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오늘은 또 7월 31일이다 보니까 윈도 드레싱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LS 관련주들 다시 오일선 타고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고 LNF 아주 강한 반등 크게 내려왔다가 오르지도 못하고 내렸다가 반등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아주 강력하게 또 치고 올라가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14% 정도 강세, 금양이 13% 아주 강력하죠. 좋습니다. 에코프로가 4%, 에코프로 BM이 4%, 에코프로가 8%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네이버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강합니다. 시장이 아주 강하다. 그리고 시총이 큰 종목들, 아주 대형 종목들 좀 눌러서 지수를 좀 잡아주고 있죠. 지수를 좀 잡아주고 나머지 바닥줄을 다 끌어올리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이 0.68%밖에 오르지 않죠. 근데 시장의 분위기는 아주 강력합니다. 코스닥이 2% 올라서고 있는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아주 강한 모습 보여줍니다. 자, SK하이닉스 아주 급등을 보였는데 급등 이후에 조정을 좀 보이고 있죠. 조정을 강력하게 하는 공매도들이 또 열심히 치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조정이 나오고 있고 2차전지 부분은 엄청난 조정이 한번 일어났고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차전지는 지금 이 개인들 이런 분위기에 아주 휩쓸릴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야, 이거 봤더니 계속 올라가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엄청난 변동성을 뚫고 또 쭉쭉 올라갈 수도 있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냥 뭐 아니면 도. 이제는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 위치에서는 한번 배팅 들어가 봐. 실패하면 뭐 크게 얻어맞으면 되고 성공하면 또 많이 오르지 않을까? 요런 지금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부터는 도박입니다. 도박. 2차전지 급등한 종목들은 지금부터는 도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성장성이 엄청나게 무슨 소리야? 나중에 한번 좀 지켜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 나중이 아주 멀지 않은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개인들에게 넘기기가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여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매집해서 올라온 이 세력들이 아주 비싸게 잘 넘길 겁니다. 개인들에게. 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 위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2차전지 부분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분봉 보고 단타를 친다 그러면 상관없다 그랬죠. 상관없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실 분들은 사가지고 이제 좀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크죠. 그러니까 지금 단타 치기는 정말 좋은 상황이다. 그러다가 이제 한번 다 해먹었다 하면은 또 갑자기 휙 내려올 수도 있고 오늘은 뭐 안 내려올 가능성이 더 커 보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 슬금슬금 힘을 좀 내고 있죠. 계속 내리기만 했던 종목들 힘을 좀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낮은 위치에 있는 것들 쌍바닥을 만드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쌍바닥 만들면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쌍바닥 만들고 있죠. 이런 거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쌍바닥 만들고 올라가는 종목 보면은 쌍바닥 만들어주고 엄청난 하락이 일어났죠. 쭉 빼고 쌍바닥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올라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웹젠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쌍바닥 만들죠. 계속해서 하락, 엄청난 하락이죠. 그리고 쌍바닥 만들고 올라서는 모습이 비교적 상당히 신뢰성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좀 많이 늘고 있죠. 전반적으로 바닥권에서 얘도 쌍바닥이죠. 쌍바닥 치고 여기에서 10% 오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아주 크게 내린 종목들이 힘을 좀 내고 있습니다. 외인기관 좀 매도하고 있지만 힘을 내고 있다. 이런 지금 상황이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리기가 힘든 수준까지 주가가 도달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더 이상 내리기 힘든 수준까지 도달했다. 그리고 올라서는 흐름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로봇 관련주들도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대세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시장의 자금들이다, 투자자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대세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죠. 그러면 아주 바닥권까지 많이 밀려 내려온 이런 종목들이 이제 힘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HB도 낙폭이 아주 크죠. 그래서 힘을 낼 가능성이 높다. 낙폭이죠. 힘을 낼 가능성이 높다. 파나지 낙폭이죠. 힘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크게 한 방에 크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한 방에 못 봅니다. 이거 이제부터는 시작이 지금 여기서 시가가 9%에 시작했는데 뭐 한 방에 뭐 벌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매수하는 거는 위냐 아래냐 홀이냐 짝이냐 이렇게 보는 거다. 지금의 위치에서는 적어도 홀짝 게임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홀짝 게임이 열심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은 아주 단타 고수들 들어가서 치고받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 상황이다. 근데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더 올라갈 거야 하고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다.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에 주목을 할 때입니다. 바닥권에서 또는 이제 박스권에서 계속 머물다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오늘 힘없는 종목, 삼성전기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얘는 절대 못 갈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얘도 지금 MLCC, 제2 MLCC라는 부분이 모멘텀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죠. 올라갔다가 조정을 실컷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또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에서 아주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대세 상승장으로 진행이 되면 금리나 기대감으로 진행이 되면 그게 이제 대세 상승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 박스권을 이제 뚫어내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운 매출세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지금은 그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에는 한방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방 있죠. 한방 있으면 한방 이런 또 호재가 나올 만한 분위기 제약바이오가 아주 이제 제약바이오 이제 시작을 좀 할 만하다. 낙폭이 과해도이 너무 간데 이런 분위기로 이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 상황이 되면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8월 9월이죠.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HLB 당연히 올라갈 거고 HLB 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종목들 좋은 호재 하나 터지게 되면은 아주 가파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언제 이게 갑자기 터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와서 얘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정말 힘든 상황으로 가다가 갑자기 상을 치죠. 조정하다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좀 해서 이 바닥권에서 지금 헤매고 있지만 지금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지만 이 분위기가 한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주목을 할 필요 있다. 자, 파나진 이렇게까지 내려가니까 얘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얘는 뭐 없을 것 같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그렇게 끝나졌죠. 다시 이제 때가 되니까 들어올리죠. 이런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일어난다. 그래서 HLB, HLB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 상당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지금 좀 내리다가 다시 올라가죠. 가다가 크게 흔들어 버리고 다시 올라가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다. 시장의 분위기가 그만큼 강력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자, 알체라 이런 거는 이제 상한가까지 들어가 버리죠. 계속 조정을 오래 보인 종목 이제 크게 올라섰다가 바닥 상바닥 잡아주고 위로 올라서버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만큼 이제 투심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은 어찌됐건 간에 많이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은 물량을 넘기는 작업이 어떻게든 진행이 될 겁니다. 어떻게든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 그래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 못 올라갈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이제 시동 걸리면 이런 것들이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좀 본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낫겠죠.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이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얘도 이제 바닥에 치고 가죠. 실적으로 가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